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신 것처럼 물랑 미니 피규어 연필 세트를 개봉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연필이에요. 연필인데 되게 여기 피규어가 있어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피규어 되게 작아요. 작은 피규어들이 연필에 꽂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연필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연필 자체도 귀엽긴 한데 이 피규어 보고 아, 안살 수가 없더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물랑이가 아, 이링 조명 때문에 하고 있는 화려한 조명이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 있고 녹색이 있는데 우리 피규어가 서로 달라요.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한번 까볼게요. 핑크색 먼저 까볼게요. 아, 가격은 보신 것처럼 3,000원인데 인터넷으로 사면 3,000원보다는 한 몇백 원 싼데 배송비 붙이고 나면 결국은 3,000원보다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데 뭐두개 같이 사면 뭐 그래도 좀 낫겠죠? 그래서 얘 까볼게요. 스테플러가 있어가지고 조심하세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스테플러 심이 있거든요. 스테플러 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때이 부분만 조심하시고 이렇게 빼고 꺼내면 돼요. 짠! 이건 뭐 보너스 같은 느낌이네요. 어디 붙여야겠다. 스티커는 아니에요? 스티커는 아닌데 뭔가 버리기 아까워요. 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 녹색도 까볼게요. 녹색도 마찬가지로 스테플러만 조심히 까면 될것 같아요. 자, 까고 얘 기타를 들고 있어요. 여기 베개를 들고 있고 얘는 기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연필도 이렇게 있는데 연필도 귀여워요. 연필 귀엽긴 한데 이렇게 뾱 하고 빠져요. 피규어들이 빠집니다. 얘도 그리고 얘도 뾱 얘도 뾱 얘도 뾱 얘도 다 뽑았어요.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이렇게 몰랑이 12마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뭐지? 아, 새우튀김이구나. 새우튀김을 들고 있어요. 포커스를 잘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새우를 들고 있습니다. 새우를 들고 있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렇게 연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쥐옷을 입고 있네요. 너무 작으니까 아니, 작으니까 더 귀여워. 그리고 얘는 아이스바를 들고 있고요. 얘는 자동차 장난감 들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자동차 장난감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문어 인형인가? 먹는 거가? 먹는 걸 들고 있진 않겠지. 통으로 먹진 않을 테니까 문어 인형인가 봐요. 문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걸 뭐지? 몰라. 뭐든 귀여운 땡이지 뭐. 그리고 얘는 와플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 몸집만한 와플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조개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재질은 살짝 말랑말랑한 딱딱한 고무예요. 완전 플라스틱은 아니고 고무 느낌의 재질인데 실리콘? 실리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뭐지? 다람쥐 옷인가? 아, 곰이네. 곰인데 핑크 베어예요. 핑크색 곰. 핑크색 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젖소. 젖소 옷을 입고 있어요. 꼬리도 있고요. 꼬리도 있고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뭐지? 아, 원숭이인가 보다. 원숭이. 아, 그러네요. 꼬리가 이렇게 꼬리 원숭이 꼬리가 있어요. 귀여워요. 그리고 러버덕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욕조 목욕할 때 오리 종종 띄우잖아요. 그 러버덕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마리 작은 물랑이들이 있고요. 그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이게 최근에 롯데리아에서 판매했던 물랑이들이거든요. 그리고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되게 작아요. 지금 이 물랑이들이 되게 작아요. 지금 이렇게 나르니까 귀엽다. 이렇게 이제 뒤에 놓고 그래서 크기는 한이 정도로 되게 작은 아이들이고요. 자, 그럼 피규어들랑 함께 인사해요. 안녕, 빠이빠이.